오늘 포살이거든. 예. 포살 뷔페 가려고. 신선생도 따라가자. 예, 따라갈게요. 갑시다. 그 보따리 하나는 뭐예요? 왼쪽 보따리. 이거요? 예. 모르겠어요, 뭐가 들었는지. 그 오른쪽 보따리는? 이거는 기울이고요. 중간에 왜 책은 또 왜 하나 끼고 있어? 아, 공부해야죠. 내가 포살하는 동안 공부하려고? 예, 저도 이거 공부하고 있을게요. 그래요. 딱 내 생각에 한 5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들어가면은? 오늘 스님 한 분 만나기로 했거든. 예. 그래서 이제 스님하고 같이 갈 거예요. 예. 꽃단장하고 난리야. 뭐 하시려고 지금 꽃단장하고? 아, 잘 보여야죠. 이렇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스님한테. 어느 스님? 모르겠어요. 오늘 만나는 스님? 예. 신선생 동갑이다. 예. 이제 몇 시나 됐지? 이제 12시 반이네요. 그러면 1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딱 예. 맞겠다. 상계사 포살은 결제하고 나서 한 달 보름 정도 있다가 예. 포살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 예. 아, 염소 조심해야 되겠는데. 사방팔방으로 돌아다. 그래, 기계보다 손이 나요? 기계. 응? 기계는 요란하기만 하고, 실속이 별로 없죠, 생각보다. 예. 아니, 신선생, 그런 식으로 일을 해갖고, 예. 오늘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이게 언제 끝나냐고. 응? 예. 감춰놓은 기계 있어. 예. 내가 그거 끄집어 내놨으니까, 예. 그거 한번 해봐요. 예. 다 해봐야 돼요, 예. 예. 얼른 와요. 고세요. 그래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아, 이거 힘들어 가지고요. 예. 네.
아유, 힘드네, 나무 자르는 것도. 지금 힘들어 코가 질질 나온다. 코는 닦아요. 예. 아, 춥고 힘들고요. 예. 많이 갖다 놓으셨네. 예. 이제 그만하셔요. 예, 이제 요 있는 것만 다 자르고요. 요거 다 자른다고? 예, 여기 있는 것만. 뭐 몇 개 안 되는데 다 잘라야죠. 그거 자르고 그만해요. 이거 신선생 막 상일꾼이 다 돼버렸다. 예. 상일꾼이 다 됐어. 힘드네, 그래도. 예. 저 얼른 마무리하고요. 아이고, 오늘은 뭐, 일을 잘해가지고, 막, 도대체 잔소리도 못 하겠네. 하도 일을 잘해갖고, 오늘은. 뜨러 가려고요? 옹달샘에 가가지고요? 옹달샘에 물 안 떠오면 오늘 밥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빨리 가서 물 또. 옹달샘 가면은, 예. 신선생, 예. 악수로 옹달샘에서 신선생 기다리고 있더라고, 내가. 그렇지. 옹달샘이 왜 안 오지? 하면서. 어제도 물 안 떠왔죠? 예. 어제 나무 쪼갠다고, 그죠? 예. 어떻게 괜찮아요? 예. 컨디션은? 예. 좋아요? 예. 그럼 물 떠와요, 옹달샘 가서. 예, 그럴게요. 말라고, 물은. 차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래도 부어놔야죠. 부어놔야 돼요? 예. 이것도 저쪽에 부어놓고요. 해물에도 점심 먹고요. 이제 나무 잘라야죠. 뗄까 말까요. 그래요? 며칠 하면 마무리 될까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하면 다 하길 같네요. 예. 선생님, 예. 얼마나 오늘 자르려고? 이거 다 잘라야죠. 오늘 다 자른다고요? 예. 이거 톱밥, 예. 그 화장실에서 쓰면 돼요. 예. 담아가지고.
이제. 이제 뭐. 아이고. 떼나무가 어디 이간이 됐다. 물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이고, 아 처음에 갖고 갔던 빠개스 어째서요? 아 저기 있네요. 가지고 와요. 네. 받아주 이렇게 힘들어서, 아이고 아이고 나 못 들었는데, 아이고 어쩌까지? 잠깐만. 네, 내가 들고 있어. 아이고, 아 물 쏟는다, 물 쏟는다. 아이 물 쏟는다. 아이 힘 빼고, 아이 물 쏟아. 아유 참말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렇게 큰 거를 들고 갔다 오면 어떡하나? 죽어요, 이러다가, 사람. 오늘은 뭐 할 건데요? 아, 예. 오전에요. 네. 서울에 그 현미사 이렇게 네. 택배 보내려고요. 네. 지금 가고 있고, 가려고 해요. 그 신발 말이라, 이거. 예. 털신이라도 하나 신으라고 구독자님 그러시던데. 털신이라도 하나 사야겠어. 예, 그렇죠. 예, 순순하게 들어갈 거예요. 예. 어쨌든, 그, 갑시다. 춥다, 날씨가. 예. 길이 미끄러우니까 얼른 출발해요. 예. 아휴, 추워요. 맞아요. 추워. 예, 들어가는 초입이. 예. 그, 아마 얼었을 거예요. 예. 꽁꽁 얼었어요. 예. 그럼 들어갑시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아저씨, 예. 그 남자 신발 털신. 예, 이런 거 예. 예, 예. 그런 거나 또 가벼운 거 없어요? 털신인데 좀 가벼운 털신. 이건 모르겠고. 가지면 이제 이런 거 있고, 예. 아니, 가죽도 아니라도 약간 이런 거 있고, 예. 한 260? 65거든, 양치는 보였어요. 그거 신으려고? 그 안에 털 들어간 겁니다. 안에. 안에 부수부이란지 않지만 안에. 그 아, 그래요? 예, 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신선에 발에 맞아야지, 편하게. 예. 맨발로 다니니까, 원래. 양말 안 신으니까. 예, 그게 60입니다. 아, 그래요? 예. 괜찮아요? 예. 그래, 그거 하나 하자. 예. 어, 요거 괜찮네. 예, 그건 65에 안에 털 들어가 그래, 가볍네, 이것도, 예, 그지? 예. 예, 괜찮네. 만에? 15,000원입니다. 예, 하나 주세요. 예. 예. 색깔은 요거밖에 없어요. 예, 예. 아유, 지금 신어. 신어봐. 따뜻해요? 그거 언제 한겨울 예. 신으면 되겠네. 예. 요거 15,000원이라 가네. 15,000원이라 가네. 15,000원. 예. 예. 요거 삽시다, 아마. 예. 가야 이제 됐어요. 예. 구독자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맨날 예. 수레바 신고 다닌다고 추운데. 응? 가요, 이제. 예. 신어요. 그 상표 떼고. 그거 아껴서 뭐 할 건데, 겨울에 그 또 뭐 떨어지면 내년 그 겨울에 다시 사드릴게요. 알았어요. 벗어요. 아, 괜찮은데? 그거 생각보다. 그죠? 예. 예. 가벼우면서. 예. 이렇게 막 산에서 달랑달랑 쫓아다니 괜찮을 것 같아. 예, 맞아요. 이 슬레파 이거 다, 그 내가 보니까 누글누글 해갖고 있잖아.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이 슬레파. 슬리퍼 집어넣어놔요. 얘는 이제. 슬리퍼 들어가 계셔요. 여름까지는. 아, 예. 그, 보건지소에요. 그 몸무게 좀 재려고 예, 하고 있어요. 갑시다. 예. 우리 쭉 펴고.
펴고. 신장 171, 몸무게 62.1kg, 지방 21.2kg구나. 이게 늘어났네요. 신 선생님은 잘 먹어. 살이 쪘네요, 저. 살이 쪘어요? 예, 살이 좀 텅텅하게 쪘는 거 그 뭐 과일만 먹었네. 어찌 살이 찌지? 모르겠네요. 과일, 평상시보다 과일을 많이 먹었나? 예. 어찌 많이 드시더라 그래. 예. 내가 예, 이제 내려오시면 됩니다. 신장 158.4. 그거 지방 21.9kg 밖에 더 돼요? 신선생님 나하고 별 차이 나요? 별 차이 안 나죠? 예. 그 지방도 나는 별로 없다니까? 예. 난 지금 54kg가, 예. 난 그거 뭐지? 그거라니까. 근육이라니까, 근육. 인정? 예. 좀 여기서 이제 건강검진 해봤는데, 신선생님 몸무게가 2kg 늘은 거예요? 예. 아이고, 세상에. 아, 이거 살에 더 찌면 안 되는데. 아니, 키가 171이나 되는 사람이, 예. 몸무게가 62kg가, 예. 가당치는 않은 거지. 조금 더 쪄도 돼요. 그래요? 네. 네. 아주 괜찮은 거고, 예. 그러니까 뭐, 느긋하게 좋으네요. 예. 그럼 갑시다, 이제. 예.